그 안에서 그냥 계속 생각하는 거지. 거기다 성인의 가르침의 빛을 딱 갖다 비춰야 돼. 이런 환경 같은 빛을 갖다 딱 비춰야 돼. 그게 불여학이라. 공부하는 것만 갖지 못하더라. 그 중에서도 최고의 우수한 상승범은 환경. 환경 공부하는 것만 갖지 못하더라. 내가 환경이 81권 강서를 다 쓰고 그 다음에 딴 책 쓰라고 뭐 주문도 많이 오고 나도 또 이제 준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 도대체가 환경 때문에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가 다른 거 잡았다가도 보니까 환경 같지가 않거든. 환경 같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환경은 뭐 그동안 우리가 인연을 이렇게 맺었으니까 저 스님은 뭐 환경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긴 좋은데 뭐 틀림없이 아마 뭔가 본 게 있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못 봤다 하더라도 저 스님은 봤을 테니까 무조건 저 스님 따라가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저는 또 믿는 구석이 또 있어요. 누구 믿죠? 그렇지, 원효 우상. 아니, 원효 스님, 우상 스님이 천하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다 자랑할 만한 성인인데, 철학자라 해도 좋고, 성인이라 해도 좋고, 무슨 종교인이라 해도 좋고, 뭐라 해도 당당한 그런 세계적인 그런 인물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책을 봤고, 얼마나 머리가 좋으며, 얼마나 뛰어난 분들이냐 말이야. 그런데 다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환경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막 무턱대고 눈 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들. 믿는 구석이 이렇게 저는 있어요, 또. 불태주의 법이라. 물러서지 않는 거 참 중요합니다. 물러서지 우리 이 상태에서만이라도 제발 물러서지 맙시다. 불급법 보살행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법 그리고 보살행 이런 것의 야교 양무 출 불출에 그런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보살행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또는 그것이 이제 세상에 나왔다거나 나오지 않았다거나 하면 숨은 시설 무태동이니 비록 이러한 것을 듣고는 이러한 이야기 그동안 우리가 무수히 들어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듣고는 태동함이 없다. 움직임이 없다. 물러섬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불태주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승진승법이라 더 나은 법으로 나아간다. 과거, 미래, 현재세, 과거와 미래와 현재세, 일체제불, 유여무와 일체 모든 부처님이 있고 또한 없음과 불지, 유진, 혹, 무진,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는 다함이 있다. 부처님이 뭐 아무리 크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뭐 연세가 들고 뭐 병도 들고 하면 그 지혜가 뭐 끝날 때가 있겠지. 이런 소리. 그게 유진이야. 아니다. 이건 한번 깨달으면은, 영원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옛날 사람들이 논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에다 비유를 하거든요. 금광에 금을 이제 캐면은, 그거 재련소에 가서 재련해야 되잖아. 거긴 뭐 온갖 잡철도 섞였으니까. 그래, 한번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순금으로 이렇게 빼내면은 그 순금은 인공적으로 다시 다른 잡채하고 섞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는 금광에서 캐낸 금처럼 되지 않아. 다시는 안 돼. 그래, 한번 부처가 되면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이 뜻으로 해석합니다. 무진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의 지혜는 다함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완벽한 지혜를 얻지 못해 놓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다가도 공부를 쉬게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퇴보하는 수는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얻어놓으면은 확신이 가득 차면은 어떤 경우라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아. 그렇습니다. 무진이에요. 그리고 삼세 일상 종종상과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거 일상과 가지가지 모양과 또 일즉시 다 다즉일 일중일체 다즉일 뭐 일중일체 다즉일 우리가 늘 외우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가 곧 이 많은 것이고 많은 것이 곧 하나인 것과 이건요 우리가 이제 그 이해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런 상황들은 여기에 한 250명 계신다 그러면은 250명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우리는 항상 너나 너나 이렇게 분별심이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쉽게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이기도 하면서 여럿이기도 하고 여럿이기도 하면서 하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 하면 손가락 다섯 개잖아요. 한 손. 그 손 하면 그냥 손 하나잖아. 하나라고도 하지도 않아. 그냥 손일 뿐이야. 근데 그 속에는 손가락 다섯 개가 들어있어. 그 사람 하면 사람을 나누면 뭐 오장육부로부터 뭐 안이비서신이로부터 뭐 얼마나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까? 그렇지만 사람 하면 또 사람 한 가지야. 그 속에 다 포함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렇게 그 관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일즉 다 다즉일 그래요. 하나가 곧 많은 것이고 많은 것이 하나인 것과 수문의 의 수문 뭐 글이 뜻을 따르고 글이 뜻을 따르고 뜻이 글을 따르며 그래 됐습니다. 이게 말이나 글이나 같은 뜻인 같은 건데 글 속에 사실은 뜻이 잘 표현되기도 하고 또 뜻이 말하자면은 글 따라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그 우리가 말이니 동작이니 글이니 하는 것이 사실 그 속에 어떤 의미를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 무시 못해요. 그래 뭐 저 미개한 짐승들도 깍깍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는데 그 나름대로 다 신호 체계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지금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새들은 새 나름대로 저쪽에 가면 먹이가 있으니까 빨리 따라오느라 이런 의미도 되고 무엇이 이제 우리를 잡으러 온다 빨리 도망가자 이런 것도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달한 그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 없죠. 말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리고 또 글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모든 이치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한 가지 참 신기하다고 늘 뭐 신기해하고 하는데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생긴 게 뭐 예를 들어서 한 몇백만 년 정도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 화석 같은데 아니면 뭐 그 오래된 그런 그 유골 같은 거 이런 걸 캐가지고 그 우리 지구상에는 저기 아프리카에서부터 생겼다고 하잖아요. 아 신기하게도 아프리카에 거기 제일 먼저 생겼어.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 끝머리에서 생겨가지고 위로 쭉 올라왔어. 올라와가지고 전부 이제 옛날에는 지각이 이제 붙어 있을 경우도 많았으니까 떨어지기 이전에 붙어 있을 때는 글로 이제 지나서 이제 저기 북쪽으로 해가지고 저 남미로 북미로 해서 중남미로 해서 저 밑에까지 또 그래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래 다 퍼졌어요. 그래 북경 원류라 해가지고 북경에 그 뭐야 그 찾아낸 그 저 유골들 상당히 오래된 유골들 있잖아요. 몇 백만 년 된 거.
아무튼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 지구상에 살기 시작한 것이 한 뭐 100만 년이라고 뭐 쉽게 그렇게 친다 하면은 그게 사람은 참으로 다행하고 신기한 것이 뭡니까? 어떻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고 진여자성이라고도 하고 진여불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물건이 어떻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이걸 장착하게 됐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하루 종일 굶으면서 생각하고 밤새도록 잠 안 자면서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물건은요, 내가 늘 여기서 이야기하지만은 화낼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것뿐입니까? 이 책도 만들 줄 알고 책 읽을 줄 알고 글 가르쳐 놓으니까 책 읽을 줄도 알고 이 등도 만들 줄 알고 뿐입니까? 비행기도 만들 줄 알고 자동차도 만들 줄 알고 뭐 인공위성도 만들 줄 알고 달나라도 갈 줄 알고 이게 그 물건 하나가 장착이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물건 능력이라. 그래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진여자성, 진여불성, 뭐 법성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선사 스님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한 물건 그래 버려서 한 물건. 그 물건 참 좋은 물건이야. 그래서 유일물 어차하니 그랬어요.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그 물건은 꼬리도 없고 머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은 상주천 하주지라. 저 하늘 끝까지 닿고 저 땅속 밑에까지도 닿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옛날 사람들은 그거밖에 몰랐지. 지금 우리는 뭡니까? 인공위성, 컴퓨터, 뭐 망원경 뭐 온갖 거 다 만들어내는 게 그 물건이 장착이 돼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그 가까운 뭐 개나 그 다음에 원숭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금 같은 우리 사람은 핸드폰 그 저 스마트폰 아주 뛰어난 스마트폰까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원숭이는 유선전화라도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유선전화도 못 만들었어. 우리는 비행기 만들어 타고 다니는데 그것들은 자전거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전거라도. 이게 보통 말할 때요, 불교에서도 이게 분명하지 아니한 분들은 이 마음이 모든 것에 다 있다. 물론 그 나름대로 의식 수준은 달라도 그 의식 작용은 있어요. 개도 뭐 다른 소도 말도 전부 의식 작용은 있는데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야.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의 그 흉내를 제일 많이 낸다고 하지만은 자전거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비행기 만드는 동안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물건, 마음이라고 하는 불성이라고 하는 한 물건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일은 뭐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이 마음의 그 어떤 근본을 깨달은 분들이 마음의 상태를 많이 들여다보고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을 갖춘 물건이 있는가? 이게 진여불성이다. 이게 부처가 아니고 뭐냐 말이야. 이게 부처다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열애 출연품에 내가 깨닫고 나서 모든 중생들을 살펴보니까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모두 다 갖추고 있더라. 일체 중생에 다 갖추고 있더라. 단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발했을 줄 모를 뿐이더라. 그랬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건을. 그래서 그 물건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히 존중해줘야 돼. 그래 함부로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함부로 무시했다가는 문제가 많이 생겨. 그 물건의 가치, 권위, 그것은 동등해. 그걸 앞으로 4월 초팔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오는데 뭐라고 하지요? 천상천하 유아독처.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모든 사람이 다 천상천하 유아독종이야. 왜냐? 그 물건을 다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주머니 속에 다 그 물건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전부 그 물건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 물건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고 또 위대한 일을 해왔고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그 크게 깨달은 사람들은 환경을 설하기도 하고 우리는 또 조금 못하니까 환경을 읽기라도 하니까 대단하잖아요.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 환경을 그 설한 부처님이나 보살들보다 또 나은 점이 또 많아. 나은 점이 많다고. 그분들은 우리 몰랐지 우리. 우리는 그분들 알아. 관세음보살은 우리 몰라요. 우리는 관세음보살 알아. 우리는 석가달마 다 알아. 근데 석가달마는 우리까지 몰랐어. 뭐 지레 짐작은 했겠지. 아, 뭐 앞으로 이러한 중생들이 뭐 이제 생겨가지고 한국이라는 땅에 무슨 선을 해서 이런 공부를 할 것이다. 그렇게 세세하게는 몰라도 대충은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석가모니를 알듯이 우리가 달마 대사를 알듯이 그렇게는 몰랐어. 우리가 더 뛰어나잖아. 그런 점에서는. 훌륭한 점이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이. 그래 우리 사람 제발 존중해야 되고 이 가치를 10분 발휘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요. 참 물건 신기해요. 다른 동물 아무리 우수한 동물을 하더라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그 어떤 의식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지금 뭐 한순간에 수십억 광년을 착 1초 안에 갔다 오잖아요. 그런 능력이 누가 있어요. 누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발명품 같은 거 만들어내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 어떻게 그런 걸 만들 수 있어? 그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자전거도 못 만드는데 우리는 비행기도 만들고.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게 역사가 뭐 글쎄요 사람의 역사가 정확하게 그 안 나와 있습니다. 대충 짐작만 그렇게 하는데 뭐 한 1억 년 됐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역사 가 오래됐다고 해서 된 것하고는 달라. 역사가 오래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겉으로 그 지능이 좀 어느 정도 발달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한 물건은 근본적인 그 한 물건의 실체는 절대 역사성이 없어요. 역사성하고 전혀 관계없어. 본래 그런 소질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완벽하게.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최고로 뛰어난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수의 의수문 여시일체 전전성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차불태인 응위설이며 응위설하며 이 불태주 보살에 이른 이 보살이 응당히 사람들을 위하여 설하며 그렇습니다. 약법 유상 근무상과 만약 법이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과 약법 유성 근무성 법에 대해서 성품이 있다느니 성품이 없다느니 하는 것들은 종종 차별 호상속을 가지가지가 차별해서 서로서로 소속된 것을 차인 문의에 더 구경이로다 이러한 이 사람이 불태주 보살이 듣고는 구경을 얻는다 완전함을 얻는다 완성을 얻는다 성취를 얻는다 뭐 그렇게 해서 되고요 종종 차별 호상속을 서로서로 상속한 것을 차인 문의에 더 구경이로다 이것을 듣고는 다 완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성인의 가르침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쪽으로 이제
불교는 가장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분들 사람의 위대성을 자꾸 이렇게 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2600년 전에 이렇게 쓰려진 본문인데 참 그렇다고 뭐 그 한 물건 우리가 장착하고 있는 우리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그 한 물건이 크게 변한 거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근본은 똑같아요. 어떤 시간성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아주 귀중한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늘 해야 되고 또 그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깨우쳐 주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사람 이거 신기한 물건 가지고 있어. 네 주머니에 넣은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제8 동진주라. 동진. 동진이란 말 참 좋은 말이죠. 어릴 똥. 천진할 진짜. 어리고 천진한. 어떤 경전에 보면 이제 선지식의 81행 가운데 도인의 81행 가운데 도를 깨달은 사람의 여든 한 가지의 좋은 점, 훌륭한 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어린이 영아 행이 제일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린 나이 같은 행을 하는 것이 제일 가는 도인의 행이고 그렇다. 그러니까 때가 안 묻었다는 뜻이고 진실하다는 뜻이고 착하다는 뜻이고 그대로 순진하다는 뜻이고 그렇습니다. 그대로 순진하다는 뜻이에요. 그 동진이란 말이 이제 그런 뜻이죠. 동진주의 법이라 제8 보살 동진주는 제8번째 보살 동진주는 신어의 행계 구족하며 그랬습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하는 행이 다 완벽해. 다 갖춰져 있어. 천진무구하니까 속에 뭐 이렇게 그 저기 계산해서 움직이고 계산해서 말하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상대가 어떻게 들을까 그거 없어. 그대로 순진하게 그대로 고지고대로 말하는 거죠. 일체 청정 재무실하여 일체가 청정해서 모든 것에 실수가 없어. 실수가 없어. 재무실이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젊을 때는 실수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실수투성이다. 지금도 마찬가지 실수투성이고 매일매일 사는 게 실수투성이다. 한 80%는 실수하고 한 20% 이제 겨우 그런 대로 그자 하고 그동안도 다 그래. 젊을 때도 그래 살았고 뭐 한참 때도 그래 살았고 나이 들어서도 그래 살아서 보니까 성인의 가르침을 자꾸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되돌아보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또 좋은 점이죠. 자기가 자기 실수 안 알면은 그 뭐 고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실수를 모르면 고칠 가능성이 없어. 그래 이제서 실수가 자꾸 눈에 들어와. 철이 조금씩 들어가는지. 정말이요. 나는 그전에 실수란 말도 잘 쓰지도 않았어요. 잘 안 썼어. 근년에 와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살다니. 뭐 친한 사람에게도 실수하고 뭐 낯선 사람에게도 실수하고 그 내 방에 뭐 이런저런 인연으로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오고 모르는 사람도 오고 하는데 돌려보내놓고 나면 또 실수했구나. 돌려보내놓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데 그때 내 몸 상태가 어떻고 내 기분 상태가 어떻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 기분 상태 알 틈이 없지. 내가 대하는 것만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은 내가 대한 대로만 가지고 가지 아 저 스님이 오늘은 기분이 상당히 뭐 건강이 안 좋거나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대 그 생각 안 합니다. 그게 그 실수인 거라. 그래 내 기분만을 생각하고 또 내 기분에 맞춰서
사람을 대한다고 하는 게 그게 실수라고만. 그렇습니다. 무실, 재무실, 무재실, 모든 실수가 없어서 수의수생 득자재로다. 뜻을 따라서 뜻대로 수생 태어남을 받아서 자제함을 얻음이로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생이라는 게 우리가 뭐 죽어서 태어나는 것을 수생이라고 일단 표현하지만은 우리가 이 법회 10시 반에 법회에 딱 오면은 여기에 그 10시 반에 법회에 온 이것은 이 순간의 수생입니다. 오늘의 수생이에요. 생을 태어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순간은 이 순간의 수생이라 우리가 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마치고 이제 어떤 다른 상황에 처해지면은 그 다른 상황에 또 그대로 또 수의 수생이라 내 뜻 따라서 생을 받는 거예요. 표현이 달라지잖아요. 첫째. 상황이 달라지잖아. 공부 마치고도 아이고 사경 좀 더 하고 가야지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훌륭한 수생은 더 길어지는 거지. 수의 수생. 그게 이제 우리가 내가 내 의지대로 하는 게 득자제야. 자제함을 얻음이로다. 모든 실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내 의지대로 내 표현을 하는 것. 수의 수생 득자제. 이야. 해석 참 근사하게 했다, 그죠? 일체가 청정해서 모든 데 실수가 없어, 무재실이야. 실수가 없어서 수의수생, 내 의지대로 내 표현을 하는 거야. 어디 갔었든지 표현을 해서 자제함을 얻는다. 그런데 공부한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 순간부터 실수한다. 실수하기, 실수투성이야, 그냥. 지제 중생 심소락과 모든 중생의 마음에 즐겨하는 바와 종종 이해 각 차별과 가지가지 뜻과 이해가 각각 차별한 것과 그렇죠. 사람들이 뭐 좋아하고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차별합니까? 종종 의회가 각각 차별해. 극기소유 일체법과 그리고 있는 바 일체법, 우리가 살아온 어떤 상황 따라서 거기에 펼쳐지는 일체법과 시방국토 성계상을 알미로다 알지자 저 앞에 있는 거 시방국토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안도다. 이 별들 이야기 내가 너무 자주 하는데 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그리고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그런데 70억 인구가 매 순간 태어나고 매 순간 돌아가시고 매 순간 열반하고 매 순간 또 태어나고 그래요. 성계 70억 인구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몇 초마다 한 사람씩 태어나고 한 사람씩 돌아가실까? 그게 계산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외우질 못해서 그런데 다 나와 있습니다. 70억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루 24시간 해서 시간하고 나누면은 한 시간에 몇 명이 태어나고 몇 명이 돌아가시고 하는 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또 분으로 따지면 분마다 나오고 초로 따지면 초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 우주의 별들도 똑같아. 똑같은 과정을 거치더라고. 너무너무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이 우주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존재 형식은 왜 그래 똑같은가? 똑같아. 우리들 마음 씀씀이도 똑같아요. 마음 씀씀이도 전부 똑같이 그게 이제 성계 성주 개공하고 생주 이멸하고 계절은 추나 추동하고 사람은 또 생로 병사하고
저기 별들도 생로병사하고 생로병사라 해도 좋고 성주개공이라고 해도 좋고 참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런 것을 이 동인조 보살은 다 안다. 체득 속질 묘신통하여 속질 묘신통을 아주 빠른 묘신통을 빠르게 묘신통을 체득해서 얻어서 이런 말입니다. 일체 처중 수념주하며 수념왕하며 일체 몸은 곳마다 곳에서 생각 따라서 가며 묘한 신통이 빠르니까 우리 저기 저 뭐야 비행기는 아무리 빨라도 뭐 그렇게 빨리 못 달리죠. 예를 들어서 뭐 한 시간에 1000km 그 정도밖에 못 달려요. 800km 보면 뭐 비행기 한번 타보면은 지금 뭐 비행기가 600km로 달립니다. 뭐 800km로 달립니다. 그 이야기 해주잖아요. 빨리 달려야 1km, 1000km밖에 못 달려. 근데 우리 그 물건, 그 한 물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그 물건은 얼마나 빠릅니까? 태양빛이 여기 오는데 8분 걸린다는데 뭐 8초도 안 걸리고 0.1초도 안 걸리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태양인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속질신 묘신통이야. 속질 묘신통을 얻어서 일체 처중의 수념 왕이라 생각 따라서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거예요. 이 한 물건 내가 이야기 안 한 게 됐어요. 그래 이렇게 이걸 전부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이게 우리의 재산이고 이게 우리의 저 최고의 가치인데 일념처중에 일체처중에 수념주야. 생각 따라서 수념왕이야. 생각 따라서 그냥 가는 거야. 수백억 광년 저 끝에도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수념왕. 뭐 표 끊고 무슨 차에 오르고 비행기에 오르고 뭐 그런 순서 없어. 그런 절차 하나도 없어요. 야 무슨 물건이 이런 물건이 있는 거. 그래 옛날 조사스님들은 이 물건 하나 제대로 알아가지고는 그만 이것만 가지고 노는 거야. 평생 이것만 가지고 노는 거 보살행 잘 안 해.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완주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 완주 그 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지고 놓을 완 완상이라고 하는 완자. 그다음에 주자는 구슬 주자야. 구슬 주자. 이 마음 구슬. 이 마음 구슬을 가지고 하도 종일 굴리고 노니까 너무 신기하거든. 이게 마음 구슬 같이 신기한 게 없는 거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뭐. 뭐 염주는 실증도 나지. 염려는 실증 나는데 이 마음구슬은 실증도 안 나는 거야.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어. 달리 취할래야 취할 수도 없어. 그냥 장착돼 있어 내인데. 아니 내가 바로 그 놈이야. 내가 바로 그 놈이라. 따로 장착할 것도 없어. 그래서 이거 완주엄이라고 하루 종일 그 구슬 가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노는 그 이야기를 실어줘. 이렇게 해서는 그 내가 이제 화엄경 해서 그렇긴 하지만은 이런 그 한마음짜리 깨달으신 도인들의 글도 참 거기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요. 신기해. 재밌어. 재밌는 말이 많아. 참 재밌는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심취해 버리면은 이게 소승이 돼 버려. 보살행이 없어져 버려. 그것을 가지고 노는데 뭐 빠져 가지고 너무 좋거든. 이놈 마음이라는 물건이 어찌 이리 신기한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한 거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신기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노는 게 조사 스님들의 일이라. 그래서 보살행 별로 없어요. 선불교의 약점이 그거야. 선불교의 좋은 점도 많지만은 선불교의 약점이 의식주의 문제 허덕이고 병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돌볼 줄 모르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보살행이 없다.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사실 잘못된 거. 그 구슬만 가지고 노는 거야. 하루 종일 밤낮 없이 구슬만 가지고 노는 거야. 마음 구슬 하나 그 가지고 노는 데는
그거 뭐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달는 것도 아니고 때가 묻는 것도 아니고 이 구슬은 가지고 놀수록 더 빛나는 거야. 자꾸 더 빛나. 왜냐? 거기에 대해서 수상이 더 잘 알게 되니까. 마음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게 되니까. 어제 불소 청문법하고 모든 깨달은 사람의 장소에서 부처님의 처소에서 법을 청문하고 법을 듣고 우리가 환경 공부하는 자리에서 환경 법문 듣는 도리예요.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찬탄 수행 무해군이로다. 수행을 찬탄해서 해군 게으름이 없더라. 그 다음에 승진승법이라 요지일체 재불국하고 일체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요지하고 환하게 알고 진동 가지 역 관찰하며 진동하고 가지는 가피라고 하는 뜻하고 같습니다. 가피 내려서 또한 관찰하며 초와 불토 불가량이요 가히 헤아릴 수 없는 불토를 다 초과해. 그 한 물건이 그러는 거예요. 유행세계 무변수로다. 무변수 가히 없는 또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은 세계에 유행한도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한 물건, 그 구슬 하나 가지고 그게 무수한 세계를 유행한다 하는 게 바로 그 구슬 하나 가지고 노는 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구슬 하나 가지고. 그 조사 스님들이 그 단주 큰 단주 염주 이런 것을 이제 늘 이제 목에 걸거나 손에 잡은 걸 우리가 그림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게 뭘 상징합니까? 심주 마음 구슬을 상징하는 거야. 그게 이제 내가 마음 구슬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뜻이라 그게 염주도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헤아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구슬을 하나 놓치지 말고 마음구슬을 가지고 놀자고 하는 그 뜻이죠. 그게 원래는. 그래 조사 스님들 보면 전부 굵직한 그런 그 단지를 들고 있잖아요. 나한전에 가보면 나한님들이 그렇게 하고 조사전에 가보면 조사 스님들의 그 영령을 보면 전부 그런 거 하나씩 들고 있잖아. 마음구슬. 그 사실 들고 있지 않아도 잃어버릴 것도 없는 게 그 구슬인데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세계 무변수의 세계에 유행함이로다. 아성지법 실자문하고 아성지법 많고 많은 법을 다 자문하고 묻고 소욕수신의 계좌제로다. 수신하고자 하며 몸을 받아서 태어나고자 하는 바에 다 자제함이로다. 그 한 물건 제대로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수신하는데 새로운 몸을 받는데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다. 언음 선교 미불 충하고 말과 소리와 그 선교 방편에 충만하지 아니함이 없고 재불 무수 항 승사로다. 모든 부처님이 무수히 많고 많지만은 그 많고 많은 부처님을 다 내가 받들어 섬김이로다. 간단해. 심주 마음구슬 하나 잘 굴리면은 모든 부처님 무수한 모든 부처님을 다 섬기는 일이라. 그 마음구슬 하나 속에는 무수한 재불들이 그 속에 다 포함돼 있어. 그래서 마음구슬 제일 잘 굴리 있는 사람이 부처님을 잘 모시는 사람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사실 뜻은 맞기는 맞거든.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뭐 조사 스님들은 더 이상 다른 거 안 하려고 해. 다른 거 안 하고 그 마음 구슬만 잘 챙기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질문해도 그 마음 구슬 하나 척 들어 보인다. 이렇게 손가락 하나 척 들어 보인다. 그 마음 구슬 하나 척 들어 보이는 소식이야. 그리고 정신 허리멍텅한 사람에게는 할을 하고 할. 고함을 쳐서 할을 하고. 또 주장자를 들어서 쾅 내리치기도 하고 또 우리 종경 스님은 이거 잘하지 저 이렇게 들고 주장자를 뚝 들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마음구슬 하나 들어 보이는 소식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뭐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게 전부지. 오늘은 환경 본문을 하면서 선본문이 됐네요. 거의. 그리고 참 중요한 근본이 되는 그런 선본문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